이번에 전해드릴 곡은요, 이덕진 씨의 노래인데요. 내가 아는 한 가지. 여기 뭐 앞에 가사에 보면은, 내가 사랑하는 동안 한 번도 안 올지 몰라. 사랑이라는 감정의 물결, 안 올지 몰라. 요즘 그런 분들 많으시죠? 사랑 아니면 난 결혼도 안 하겠다. 결혼 안 하니까 그냥 혼자 살겠다. 이런 그 싱글 라이프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. 이 노래 가사는 처음에는 그랬지만 마지막 가사에 보면, 널 만났다는 건 외로운 날들의 보상인 걸.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.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. 이 세상에 무엇 하나도 나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,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하는 한 가지라고 해요. 상대방이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한 거죠.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미션을 주면, 또 어떤 뭘 주면, 그걸 내가 행하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,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뭐 노래 가사로 보면 아주 옛날에 그런 일인 것 같긴 하지만, 요즘에도 이런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? 저도 이런 타입입니다. 약간 내 식구, 내 가족, 또내 연인, 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,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좀 설사 만약에 나쁜 일을 한다 해도 사정이 있겠지, 이렇게 믿어주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믿음, 저는 사랑이 믿음을 더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,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랑도 다시 한번 어느 쪽이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노래 중간에 잘안 되면 못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. 너무 오랜만에 부릅니다. 이덕진 씨의 내가 아는 한 가지. 널 만났다는 걸
노예로